안녕하세요. 레블 여러분, 발레 테라피스트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 편안하게 따라할 수 있는 숙면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 온몸에 쌓인 피로를 구석구석 풀어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리 넓게 열고 팔 들어 한 손 옆으로 길게 보냈다가 팔 동그랗게 만들며 상체 옆으로 숙이고 윗팔 사선 앞, 아랫팔 옆으로 보내며 앞으로 숙이고 상체 내려가 손으로 발 잡아볼게요. 발 잡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이나 종아리 잡아주세요.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몸통 다리 쪽으로 가깝게 붙여볼게요. 몸통 가운데로 돌아오며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와 주세요. 반대손 옆으로 밀었다가 상체 옆으로 숙이고 윗팔 위로 뻗으며 상체 앞으로 숙이고 그대로 상체 내리며 발 잡아볼게요. 발 잡기 힘든 분들은 무릎이나 종아리 잡고 따라해 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셨다가 내쉬며 몸통을 다리 쪽으로 붙여볼게요. 몸통 가운데로 돌아오며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와 주세요. 옆으로 서서 한 발 앞, 한 발 뒤로 뻗어 뒷무릎 구부리고 앞다리 쪽 팔 위로 열었다가 제자리로 가져올게요. 한 번 더 팔 길게 열며 위로 뻗었다가 천천히 가져오고 호흡 내쉬며 위로 뻗었다가 마시며 가져오고 마지막 팔 위로 활짝 열고 제자리로 가져와서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가져올게요. 영상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깊이 이완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속도 조절해주세요. 뒤로 밀 때는 앞다리 햄스트링부터 종아리, 앞으로 밀 때는 뒤쪽 다리 앞벅지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무릎 바닥 아래 내려놓고 앞다리 쪽으로 상체 옆으로 보내며 상체 내려갈게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상체 바닥 쪽으로 더 붙여주세요. 천천히 올라와서 발 바꾸고 반대쪽 갈게요. 뒷무릎 구부리고 앞다리 쪽 팔 위로 열었다가 천천히 가져오고 발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발등을 바닥에 대고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가져오고 팔 길게 열며 위로 뻗었다가 제자리로 가져오고 호흡 내쉬며 위로 뻗고 마시며 가져오고 마지막 팔 위로 활짝 열고 제자리로 가지고 와서 엉덩이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가져올게요. 영상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깊이 이완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속도 조절해주세요. 엉덩이 뒤로 밀 때 발끝 당기며 반복해주세요. 뒤로 밀 때는 앞다리 햄스트링부터 종아리, 앞으로 밀 때는 뒤쪽 다리 앞벅지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면서 따라할게요. 무릎을 바닥 아래 내려놓고 앞다리 쪽으로 상체 옆으로 보내며 내려갈게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상체 바닥 가까이로 내려가 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서 앞다리 뒤로 보내며 엎드려 한 다리 무릎 접어 반대쪽으로 넘겨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뒤로 넘긴 다리 무릎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운다고 상상하면서 밀어볼게요. 오늘 하루 긴장했던 내 허리가 시원하게 이완되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호흡하며 허리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제자리 돌아오고 반대다리 할게요. 무릎 접어서 다리 옆으로 넘기고 무릎을 천장 쪽으로 세워준다고 생각하면서 허리 이완되는 거 느껴볼게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긴장된 근육 풀어주세요. 제자리 돌아오고 엉덩이 뒤로 밀며 애기 자세로 마무리할게요.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숙면인데요. 숙면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매트리스가 중요합니다.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든 럼멜 매트리스로 아늑하고 쾌적하게 수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